다음번 항목은 foreign exchange입니다. 그 외환 거래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커런시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다 바이코디드 코리아 오픈뱅크에 의해서 오픈뱅크에서 제공되는 거예요. 뱅크 누구에게? To each government에게. 그리고 모든 화폐 지구상에서 통용될 스탠다드 크런치 자체라는 것이 이것 자체가 지구상에 통용될 디지털 크런치를 표준화한다는 거잖아요. 표준화해서 각국이 공통의 어떤 표준 화폐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각국 정부들은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해야 될 그러한 부담을 벗을 수가 있고 또한 세계 전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의 표준화된 화폐를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발행 만드는 거는 그죠? 만드는 건 어떻게 되나요? 만드는 거는 만든다고 해야 되나? Produced라고 해요. Produced by Open Bank가 됩니다. Open Bank. 그리고 and provided to citizens by each governm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 구분이 되시나요? 만드는 주체와 제공하는 주체가 달라요. 만드는 거는 오픈뱅크에서 만듭니다. 이걸 다 이것도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만들어요.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알고리즘을 만들게 돼요. 그게 다 코딩 코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각국의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할당된 스탠다드 커런시를 한국민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니까 바이웨이 오브 할까요? 바이웨이 오브 익스체인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두 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NIPS. NIPS and with is fiat currency. 그러니까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한국은행이 발행한 example, Korean government죠. 먼트 쉘 그죠? 익스체인지 코리안 마니 KRW죠. 그죠? With NIPS provided by Open Bank 되는 거죠. 요 알고리즘입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이 NIPS를 이렇게 KRW와 그걸 뭐라고 그래야 하나 교환을 하게 되는 거고 일본 정부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일본 정부는 똑같습니다. 재피니즈 가버먼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일본 정부 재피니즈 가버먼트는 인이죠. JPY 되나요? 재피니즈 N가 NIPS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NIPS와 이 NIPS를 어떻게 서로 되느냐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 간의 교환은 요 녀석과 요 녀석 간의 교환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이제 외환 거래소 혹은 외환 시장 런던 같은 데 있죠? 그런 외환 국제 외환 시장에서 요것과 요것이 이제 교환이 되죠. 요걸 외환 시장이라 그러고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그러한 인베스트먼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랑 달리 외환 시장과 달리 요것은 오픈 뱅크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뱅크 자체가 외환 시장 모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외환 시장과 오픈뱅크의 외환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NIP과 NIP들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사람에 의해서 서로 교체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자동화되는 거죠. 그것이 외환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뭐 물건을 산다거나 할 때는 그 한국 사람의 은행 계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 홍길동이죠. 홍길동이 교도에 가는 거예요. 교토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구매하게 되면은 홍길동의 계좌에서 홍길동의 계좌에 있는 원화죠. 원화인데 그냥 원화가 아니라 NIPS, 디지털 원화잖아요. 이것을 이제
DKLW. KLW. 그죠? 요 녀석을 일본의 DJYP. JPY군요. JPY로 전환한 다음에 물건을 가격을 페이먼트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외환 모듈입니다. 외환 모듈을 우리가 코딩을 할 거예요.